몰라. 음력 6, 7월에는 내가 구설이야, 구설. 인간들 구설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사주팔자에 있어. 난내 가정이 있어도 밖에 사람 둬야 돼. 응? 왜? 내가 안에서 채워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밖으로 도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누굴 만날로 나가는 게 아니야. 가면 자꾸 내가 눈에 들어. 이게 도화살이야. 응? 그리고 본인은 말투가 좀 강해. 응? 애교가 있다가도 본인은 탁 쏴버린다만 상대를. 응? 그죠? 그렇죠. 응. 그게 너무 정확해. 이 판이 뒤집히는 게 너무 정확해. 응? 그러다 보면 어때? 내 약점을 금방 상대가 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 응? 그리고 갑상선 검사예요. 해봤어? 아니요. 요즘 들어서 자꾸 몸안 피곤해? 약간 그런데 제가 그래도 저는 제 관리를 운동이나 뭐 이런 걸로 피곤하면 조금 근데 먹는 너무 것도 운동을 과하게 안할 때가 맞는 것 같아. 조심. 욕심껏. 응? 그러니까 몸 관리를 어쨌든 몰라. 갑상선 관리를 조금 잘하래. 응? 그래야지 본인한테 괜찮다 그래. 그리고 본인도 응? 그리고 큰애가 몇 살이야 지금? 원래 큰애가. 아니요. 응. 근데 얘랑 왕래를 안 해? 아니요. 응? 아니요. 같이 있어? 응. 근데 얘랑 대화 좀 많이 해요? 얘가 지금, 몰라, 가슴이 무거운 것 같아. 근데 여자친구 안 물어볼 정도로 잘 지내고 있는데. 응. 그래서 쟤 조금, 몇 살이야, 지금? 얘가 20대 중반. 중반?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예요? 응, 아니요. 그렇지 않아. 근데 왜냐면, 저랑 너무 잘 통해요. 그래서 몰라. 쟤는 겉은 밝은데, 배려심이 많나 봐. 네, 그건 있죠. 그래서 엄마한테도 배려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쟤는 몰라. 내가 쟤 때문에 마음을 위안을 많이 삼는 거야, 엄마가.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걸잘 하시고 그리고 7월에는 어디 크게 여행 갈거 있어? 음력 7월에는 멀리 비행기 타고 어디 가지 말래. 갈 예정이었는데 어디 가시려고? 지금 계획은 뭐 휴가 뭐 제주도나 아니면은 해외에 그냥 제주도는 가까운데 괜찮은데 하고 멀리 움직이지 놀랠 일이 있다니까. 그때는 조금만 주의 좀 하셔. 그래야지.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사람한테 누가 싫은 애가 하나가 있어? 아니요, 특별히 없어요. 근데 저는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 그냥 저러려니 하고 상대가 안 그러니까 문제지. 네, 상대가 안 그래도 너는 그래라. 나는 그냥 네, 다니겠다. 좀 그런 마인드로 많이 바뀌어서 그러면 다행인데 네, 자꾸 예전에는 나를 조금 찍어. 그냥 잘난 척하는 느낌이야, 상대들이 본인 보면. 상대가 본인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런 거 조금 인간들하고 자꾸 그런 게 있으니까. 주위에서 조금 그런 게 있기는 하죠. 몰라, 인간 하나 때문에 내가 구설수에 오른다고 하니까. 괜히 그런 건덕지를 주지 말래. 그래야지 본인한테 괜찮아. 그리고 올해는 어디다 뭘 사고 싶은 건 없어? 저요? 응. 지금은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저 제가 벌어서 제가 즐기면서 사는 게 그냥 뭐 지금은 그냥? 좋아요. 네, 특별히 뭐 엄청나게 뭐 갖고 아니, 싶고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없고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사고 문서운이 싶은 들어오는데 이럴 때는 뭘 하나 조그만 땅이 돼도 되고 좀, 응? 조그만 뭐라도 움직여 놓으면 아 그거는 있어요. 제가 지금 그 가게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양력단 7월달, 양력단 7월달, 10월달, 12월달. 이때는 좀 크지는 않아. 근데 술 장사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본인은 하게 돼 있어. 저는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한테 그러잖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할 때는 나를 잘 눌러가면서, 왜 괜히 엉뚱한 인간들한테 괜히 자꾸 잣대에 올라가니까. 아니, 저는 조금 이렇게 금전적으로 많이는 아니어도 그냥 늘 이제 소소하게 남의 밑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근데 제 장사라면 잘할 것 같다는 이제 잘하지. 그런 게 있어서 해보고 싶다는 잘은 할수 있어요. 그런. 근데 술집을 하면 꼭 나랑 이 남자하고 연관이 돼 있어.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벌면서 인간하고 교감이 되면 괜찮은데, 꼭 찐따 같은 것들이 와갖고 본인을 건들게 돼 있거든. 그럼 본인은 또그 꼬라지를 못 봐. 돈안 벌어도 돼, 본인은. 그거 내쫓아버리지. 네. 저는 도움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자는 다 그냥 사심으로 와서 그래. 근데 이걸 정확하게 본인이 끊어줘야 돼. 애시당초 올때 그렇게 들어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다 보면 남들한테 오해가 가게 딱 좋아. 내가 하기 나름이었죠. 근데 그냥 잘 보면, 잘못 보면 문어발로 볼 수도 있어. 아, 근데 본인은 일편단심이야, 딱. 한 사람이면. 생각하기도 싫거든, 둘, 셋이 생각하기 싫어. 그냥 도움되는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근데 남자가 그냥 도움만 주겠어? 아니면 저를 이용하지만 않으면. 근데 사람들이, 누님, 엄마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처음부터 본인을 딱 뒤집지를 않아. 처음에 살살 들어온단 말이야. 막판 가서 홀깍 뒤집어. 그냥 끝까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야. 그랬잖아. 본인 같은 사람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정주면 본인은 끝까지 얘를 책임지려고 그래. 왜 그래야 돼? 쟤네들은 이제 그때부터 나를 이용할 건데. 그래서 저 혼자 상처받고 저 혼자 힘들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내가 진짜 동생하고 똑같이 얘기해줬어. 동생도 팔자 그랬단 말이야. 이게 집안에서 오는 거야. 도화는 신살이야. 도화가 연예인 사주, 무당 사주, 뭐, 절 스님 사주, 목사 사주란 말이야. 많이를 호령하는 사주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장사는 할수 있어. 왜? 많이들이 나한테 오니까. 근데 남한테 꽃이란 말이야. 그럼 항상 난 타켓이 돼야 돼. 제가 잘하면, 제가 중심 잘 잡고 잘하면 장사는 할 해도 수 있어. 된다는 거죠. 근데 조금 내가 술 장사를 하는 게 맞긴 맞아. 도화가 있어서 맞는데,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플까 봐 한둘은 본게 아니어서 그래. 그러면 저는 그냥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일을 차라리, 해가면서 그런 그냥 것들이 사는 너무 게 차라리 오히려 본인이 더 나은가요? 운동을 가르쳐도 좋아. 장사해서 괜히 하는 것보다 그냥 이대로. 내가 봤던 예를 들어 필라테스를 해서 강사를, 강의를 뛰어. 그럼 그것도 본인한테 좋은 거예요. 헬스를 해서 사람을 움직여줘. 왜? 차분히 잘 가르치거든. 정서적으로 하고. 근데 본인이, 근데 끼가 있어. 없진 않아. 숨은 끼가 많아. 그래서 그런가 하면 잘하는 거야. 왜? 내 속에 있는 게 하고 싶은 거야. 화려한 거. 본인도 옷 입고 움직이면 남들한테 눈에 띄었다. 화장을 안 해도. 저 워낙 이렇게 그냥 소소해. 그런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그래도 저도 안정적으로 그냥 가정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제가 벌어서 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자꾸만 이제 저도 뭔가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생겨서. 그러니까 어쨌든 하게 돼 있어. 올해 내가 이제 크지는 않더라고. 올해 문서가 있어. 아니면 요걸 하면서 사람을 절제를 잘해. 아, 사람만. 응. 그리고 내 사주를 잘 재워가면서 살아. 그러면 상대한테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어. 응? 친구처럼. 응. 근데 그게 안 되면 나를 자꾸 뒤집어. 그리고 야가져. 응? 그래야지 본인이 괜찮아. 사람 중에서는 그럼 남자 조심해야 되나요? 남자 조심해야지. 응? 근데 진짜 사심 없이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 본인한테. 근데 진짜로 그 안에 찐따 같은 것들이 온단 말이야. 니네들이 질척거려서 원 좋아, 그냥 순수하게 좋아했던 사람을 오해 가게 만들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네. 이런 게내 일상에 많다는 거야. 그럼 그 순수했던 사람이 본인을 이 좋게 사람, 안 봐. 그쵸. 그러네. 그래서 평범한 일을 해야 이 좋아하는, 그냥 순수하게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본인을 편하게 볼수 있어.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본인이야. 굳이 힘들게 해서 돈 벌어봤자 본인 어차피 나가.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저와 남편의 관계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본인하고 남편 되잖아. 이거 서로 간 마음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어. 응? 본인도 신뢰를 떨어진 지 오래됐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근데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만 남아 있어. 이게 안 끊어져. 서로에게 해는 안 되는 응, 그 해는 안 돼. 관계죠. 근데 서로가 각자 산대. 그게 편하겠네. 응, 근데 이건 끊어지진 않는데. 이어만 갈 거래, 그냥. 본인도 이어가고 싶어요? 애가 응,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봐. 애가 있으니까 저희 그 연결고리가 애인 것 같아요. 응. 다 컸어도. 쟤 그래도 상처받게는 안 해줘야지. 네. 계속 가족이라는 그. 그냥 끝만 행사 때만 보고 서로 간에 네할일내할 일.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나쁜 게 아니야 서로가. 근데 나쁘지 본인이 않아요. 그분도 잘해줄 땐 잘해줘. 본인 안 그래요? 남편 네. 착할 땐 착해. 근데 한 번씩 똘끼가 있거든. 안 그래요? 응. 네, 그렇죠. 제가, 네, 이해가 그러니까 가요. 무서운 거야, 솔직히. 두려운 거. 근데 새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 나한테 또 필요해, 아직까지는. 네, 그것도 있어요. 그냥 안정적이고. 응. 해주거든. 안 해주진 않아. 그냥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어. 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 이 집은. 근데 이 끝내기만 갖고 있는 지 오래됐어. 제가 문제래요. 어? 남들. 남편은 믿을 수가 없어. 본인이. 믿음이 갔다가도 사라지고. 아, 잘해줘야지 했다가도 사라지고. 제가 기댈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내잖아. 그냥 보면 착하고 열심히 살고 남한테 해안 끼치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보면, 본인이 보면 답답해, 그 사람. 응? 근데 그분이 남편이 하는 말이, 너는 나 만나서 호강한다고 하거든. 지가 나 만나서 응? 호강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 남편이. 근데 보여지는 거는 그게 맞아. 보여지는 거는. 맞아요. 보여지는 건 그래요.
그치만 실제적으로는 그럼 나를 만나서 호강하고 본인을 만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자리 잡고 사는 거야. 근데 그걸 생각 안 해. 그냥 그러면 지금처럼 응, 그냥 이것만 편해지고. 연결해. 끊지는 마. 그러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이제 내가 다 잡아놓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응. 왜남 줘? 억울하잖아, 솔직히. 네. 그리고 어쩔 때는 혼자도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아니, 그냥 들다가도. 어느 정도만 나도 즐기면서 살고, 나도 희생할 건좀 희생해야지. 그것만 마음에 둬요. 그 다음에 이 끈은 안 놓쳐. 저 사람도 이건 안 놓는데. 근데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엄마를 더 좋아했던 건 많아. 네. 응? 근데 내가 그걸 못 받아줄 때가 많았어, 옛날에. 그러니까 외로웠던 거야, 그분이. 내가 그 발판을 내가 만들어준 거야. 응, 맞잖아,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응. 그리고 난 외롭다고 했거든, 엄마가. 채워주지 못하는 못게 채워주면. 조금,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거야, 그게. 네. 속궁합, 겉궁합이 안 맞는 거야. 그냥 보기에는 잘해주고, 착하고, 열심히 살고. 그게 다야. 그게 다예요. 맞는 응. 게. 대화하면 나를 배려해주는 거. 그 배려해준다고 그래. 근데 얘기하면 할수록 답답하거든.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와, 숨이 막혀. 네, 숨 막혀요. 근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생각만 해도 약간 숨 막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안 맞는 거야, 사주상. 근데 두 분은 안 끊어져.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응. 하는 있을 대로. 때는 열심히 해주고, 나가서 놀 때는 놀으라고 하고, 나도 열심히 있다 나가서 놀고. 근데 이게 참, 남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더 서로 외로워지게 만드는 거지. 남들은 이 나이 되면 이제 중년 나이 되고 움직이고, 그러면 같이 같이, 있고, 응, 여행도 같이 다니고. 예. 네. 지금은 근데 뭐, 하나도 저는 같이 없어. 하면 참,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남편은 본인이랑 있으면 즐겁대. 네. 응, 나랑만 있으려고 어. 하고. 항상 밝잖아, 본인이랑 여행 간다고 생각해봐. 남편 얼굴이 확 펴. 본인이 울상되고. 힘들어요. 그게 안 맞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남편도 외로운 거고, 본인도 외로운 거고.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또 그게 또 안쓰럽고. 안쓰럽지. 네. 왜 나만 바라보게 하고 있었거든. 해바라기처럼. 그렇다고 밖에고 안 노는 거 아니야? 자기도 즐길 거 즐기고. 그러면 뭐 오히려 더 다행이고. 근데 저 사람은 돈 아까워서 돈을 못 써도 딴 사람들한테는 본인한테는 다 줘. 아낌없이. 근데 다른 사람 돈 쓰라고 하면 그거 무슨. 응? 이건 얼마나 다행이냐. 딴 년들한테 안 주니까. 못 줘, 돈 아까워서. 그런 성향이라. 응. 그래서 고리타분한 거야. 숨이 콱콱 막히는 거야. 응. 에휴. 좋은 거는 지켰잖아, 뭐든지 다, 그 사람은. 응? 좋게 봐줘요. 연결만 지키고 가. 그리고 같이 여행 다니지 마. 근데 한 번씩은 가줘야 돼. 저도 한 번씩은 놀아주고 같이 저기 있네요. 근데 이제 영혼 없이 놀아주니까 문제지. 항상 근데 근데 잘 봐. 그분이, 남편이 나랑 있을 땐 얼굴이 확 펴. 근데 본인은 그 옆에 있으면 얼굴이 싹
그래서 그런 게왜 있으면서 남편이 있으면서 왜 그렇게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잘해주고 그러면 그게 조금 흔들리는 것 그게 도화살이야. 도화살은 어느 하나에다 채워주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잘해주시는 분이 있긴 한데, 아, 근데 그분도 제 성에는 괜찮지. 네. 그래서 그냥 뭐 도움이 그러잖아. 되니까 그냥. 걸어놔. 왜 굳이 내가 치울 필요는 없잖아. 그것만 잘 지켜가면서 살아. 근데 나가 외로운 팔자니까 어디 가서도 안 채워져. 그러니까 내가 자꾸 화려해진 걸 해보고 싶은 거야. 사주가 꽃이라 많이 날 봐주길 바라고 내가 화려하게 뭔가를 움직이고 싶은데 지금 인생을 보면 화려하지는 않거든. 피지 못하는 꽃이야, 지금. 딱 표현하면. 필라고 막 하는데 못 움직여, 꽉. 움켜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활짝 펴야 되는데. 이때가 더 화려한 거야, 엄마. 피지 않았을 때가. 펴버리면 끝이야, 이제. 그러지 말아줘. 필든 말든 내 자리 지켜가면서 살으래. 그리고 지금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그냥 제가 즐겨라. 즐기려고 건강 지키면서 산 다니면 좋아. 산 많이 다녀요. 왜냐면, 저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냥 열심히. 근데 진짜 산하고 나하고 맞아. 아, 산을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 뭐가 즐겁게 힐링이 돼. 살려고는 하고 있어요. 네, 갔다 올 때만 기분 좋거든. 네. 그냥 자꾸 찾아가면서 뭔가를 해보셔. 알았죠? 열심히 알겠습니다. 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한마디가 딱 꽂혔네. 삐지 않을 때가 좋은 거.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